엎드린 거북이 모습을 닮았다는 칠천도, 전체 면적의 80%가 임야지만 구릉성 산지를 밭으로 개간해 농사짓습니다. 저쪽 어제 파는 거 그거 천상 뭐 비하죠. 3년짜리, 요즘 3년짜리가 잘 안 보인다니까요. 섬 이곳저곳에는 대나무가 많습니다. 이거 끊을까요? 네. 이거 끊어. 3년 이상 자란 왕대의 대통을 자르러 대밭을 찾은 건데요.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토양과 기후는 대나무가 자라기에 최적이었습니다. 자, 읽을까요? 내가 예전에 선교사를 있을 때 한국이나 대밥을 먹어봤는데 여기 오니까 대나무가 천지 빼까리라 할머니들 대밥 해주려고. 함께하죠? 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대통밥 준비가 한창입니다. 향토 음식으로 유명한 대통밥, 오늘은 칠천도 표입니다. 대추, 뭐 표고버섯,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 강낭콩, 그다음에 인삼,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통밥 나가요. 솥 좀 열으세요, 집사님. 솥 열어요, 솥. 커다란 가마솥에서 한 시간 열을 쪄야 하는 대통밥. 정성이 참 많이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아따, 잘 됐다. 밥이 익으면 대나무 냄새가 나요. 어휴, 밥이 아주 잘 됐습니다. 네. 이 마을 터줏대감인 느티나무 아래 식탁이 차려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오늘 대통밥 했으니까 많이 드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히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쵸? 오전 내내 찹쌀을 불리고 몸에 좋다는 재료를 한가득 넣은 칠천도표 대통밥. 치아가 시원찮은 어르신들에게 딱입니다. 오늘 어떻게 좀 입에 좀 맞으세요? 네. 많이 드세요. 같이 식사하시니까 어떠세요? 기가 여러분 거 좋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다들 저희 부모님 같고 누나들 같고 형님 같은데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한 겁니다. 먹을 것을 나눈다는 건 행복을 나누는 것과도 같답니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니 말이죠. 빼곡한 빌딩 숲만 보고 살았습니다. 탁 트인 바다가 그리웠죠. 남은 생은 바다가 있는 칠천도에서 살고 싶답니다. 고기를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어쩔지 모르겠네요. 무슨 낚시도 하세요? 예, 한 두어 번 했는데 물고기가 말이 안 통하니까 얘네들이 내 건 물질 않아요. 오늘은 많이 잡을 거야.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낚아봅시다. 원 없이 바다를 누빕니다. 파도를 가르며 신나게 달리니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겁습니다. 이런 고마운 바다가 내어주는 보물을 오늘 득템 해볼 생각입니다. 뭐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죠, 뭐. 이 맛은 바다에 나와봐야 알아요. 이게 뭐 본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정말 속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코끝 시리도록 바람을 가르고 도착한 목적지. 빠르게 낚시 준비를 합니다. 딱 새우처럼 생겼죠. 야, 내가 먼저 많이 잡을게. 야, 대단이야, 받아라.
어이구, 다 이내 낚시 대결이 펼쳐집니다. 먼저 입질을 느낀 문승주 목사.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뭐, 이게 뭐예요, 이거 봐. 돌고기. 돌고? 예. 먹는 거 먹는 거예요? 이 복류에서 저기 저기 있었는데 만지니까 막 부풀어. 이게 토종목어거다. 와, 목사님 이게 처음 잡았는데 어떠세요? 기분 좋죠? 그래도 첫사랑이니까 내가 내일 널 보내주마. 잘 가라. 잡았다. 한 마리를 놓아주니 또 한 마리가 잡힙니다. 보리밀, 보리밀. 우와. 아니, 거기하고 여기하고 배 하나 사이인데. 그래도 이제 청출어람이라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다시 세월을 낚고 있는데 아니네. 또 뭔가 잡혔습니다. 네, 놀래기 놀래기 놀래기. 목사님, 이거 노래입니다, 노래기. 잠깐만 기다려, 내 더 큰 거 잡아가 놀려드릴게, 내가. 이대로 질 수는 없습니다. 보거가 두 마리네. 보거만 세 마리째. 바다가 심술을 부리나 봅니다. 아니, 느낌 있어갖고 큰 거 한 마리 잡은 줄 알았더니. 오늘 보거만 잡았는데 어떻게 됐지, 분이? 아이, 그래도 손맛 보고 좋죠, 뭐. 한 번도 못 봤던 손맛인데, 오늘 봤으니까. 아, 오늘 아주 그래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바다에서 즐기는 낚시. 문승주 목사의 소소한 취미이자 삶의 낙이랍니다. 뜨고 지는 해를 집 앞에서 바로 볼 수 있어 행복하답니다. 이야. 이제 이 구름이 있으면 저녁 노을이 더 아름다운데, 오늘은 구름이 별로 없는 것 같네. 아무튼 뭐. 하루를 잘 꾸려낸 부부를 위한 축복 같은 섬, 칠천도입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땐 난 산골에 온 줄 알았어. 할매들이 맨 푸성기만 갖다 줬잖아. 11달 되니까 이제, 모르는 성도, 동네 사람들도 거기 갖다 주고. 이런 데 내가 노래 하나 불러줄까? 조개 껍질 모아 경아의 목에 걸고 물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칠천도는 내 인생의 마지막 행운이고 행복인 것 같아. 가끔 그 지는 석양 노을을 보면서 내 인생도 저처럼 남은 생애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랄라 랄랄라라랄라. 얼랑짤방 너무 이쁘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제 그림에 담는 것 같아요.